네, 안녕하세요. 토목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수리학과 수문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고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이 수리학과 수문학 지금 과목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1장 유체의 기본 성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이 수리학과 수문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수리학, 수문학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기사분들은 요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산업기사분들은 수문학은 나오진 않고 수리학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분들은 요 수리학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수리학은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모두 수리학 내용인데 주요 내용 보시면은 먼저 흐르는 거를 이제 기체나 액체를 우리가 유체라 그러죠. 그럼 유체에 관해서 이제 유체 중에서도 우리가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에 관해서 공부하는 게 수리학이에요. 그래서 물이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되고 흘러갈 때 어떻게 되는지 다루는 게 동수역학이고요. 그다음에 이 물의 유량이나 유속을 구하는 오리피스나 위열을 어떻게 다룰지, 그다음에 물이 관으로 흐를 때 혹은 물이 뚜껑 열려서 개수로로 흐를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살펴보는 게 이제 관수로 개수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땅 밑에 있는 물, 지하수를 살펴보는 것도 모두 수리학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이 어떤지 살펴보는 게 수리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수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는 이제 8장, 9장에 나오게 돼요. 그럼 수문학은 먼저 이제 하늘 위에 구름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리죠. 요게 강우예요. 그럼 내려서 땅 위로 흘러가면은 우리가 유출된다고 얘기하죠. 이 유출이 너무 많이 되면 이제 홍수가 날 거예요. 그리고 땅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침투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비가 내려서 일부는 유출되고 일부는 침투되고 또 나중에는 이 유출되고 침투된 물이 이제 식물에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간 우리가 증산이라 그러고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서 다시 유출된 물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증발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과정이 물의 순환이고 이 각각의 과정을 전부 다 우리가 다루는 게 수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가 수문학에서는요,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특히나 유출이 많이 되면 홍수가 나게 되죠. 그래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이제 비가 얼마나 오고 유출이 얼마나 되고 침투는 얼마 되고 요런 양에 관해서 특히나 수량에 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요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자, 특히나 보면 이 수문학 부분은 기사에서는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수리학에서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산업기사분들은 산업기사에서는 수문학은 안 나오죠. 그래서 20문제 전부 요 수리학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더 중점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요 수문학이 아니라 수리학 부분이라는 걸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제일 처음 유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은 제1장에 유체의 기본 성질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게 뭐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밀도랑 비중, 점성계수, 동점성계수 같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요게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 계산 어떻게 하는지 봐주시고요. 그다음 표면 장력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와 기본적으로 단위랑 차원을 배우시게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유체의 기본 성질에 나와 있는 각각이 이제 밀도의 단위가 뭔지, 비중의 단위가 뭔지, 뭐 동점성계수의 단위가 뭔지 보시고 그 각각의 이제 요 성질들의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체의 기본 성질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될거 질량과 중량이에요. 여러분 이미 뭐 응용역학이라든가 토지를 통해서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더 정리를 할게요. 자, 질량과 중량 그러면은요. 자, 질량의 단위도 킬로그램, 중량의 단위도 킬로그램이고요. 질량의 단위 톤이다 그러면 중량의 단위도 톤이에요. 근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질량이 50kg짜리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몸무게, 요게 중량인데요. 몸무게도 우리가 50k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요 질량에는 중력과 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가 kg인데 이 중량, 그러니까 무게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이 중력과 속도가 숨어 있어요. 자, 이걸 볼게요. 여러분, F는 ma죠. 그러면 우리가 중력이다. 중력, 힘의 단위는 질량과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건데, 요 가속도를 우리 중력 가속도를 써볼게요. 그럼 이 m은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50kg짜리 사람이 가진 고유의 양은 50kg인데, 이 사람이 받는 중력의 힘, 요게 이제 무게예요.
얘도 우리가 50kg으로 나타내는데 실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요거를 생략을 하죠. F가 숨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폴스의 약자, 힘의 약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무게가 50kg이라고 할 때는요, 실제로는 우리가 요 무게 단위는 여기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중력과 속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중량은 뭐고 차원이 힘이고, 그다음에 질량은 차원이 네,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네, 질량 차원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면 힘은 이제 이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거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게 같은 단위를 쓰나요? 실제로는 요 F가 숨어 있지만 요 F가 없어도 우리가 요렇게 쓸수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같이 단위를 쓰냐 볼게요. 자, 원래 질량은요 50kg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요 중력과 속도 9.8m/s 혹은 980cm/s 제곱을 받아요. 그래서 그럼 50kg에 요 수치를 곱하면은 다른 값이 나와야 될 텐데 얘는 단위가 다른 거예요.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가 되죠. 그럼 여기에는 중력과 속도를 포함한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왜요 값을 쓰냐면요. 자, 보세요. 질량이 50kg이면 무게도 50kg이에요. 질량, 만약에 무게가 40kg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질량도 40kg이라는 질량을 가져요. 그러니까는 요 단위를 같이 쓰다 보니까 어차피 어때요? 중력과 속도가 있으면은 차원이 바뀌는 거죠. 질량 차원에서 힘 차원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수치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뭘 알아요? 이둘 중에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알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질량이 40kg이다. 그러면 아, 이 사람 몸무게도 40kg이겠네. 또 그다음에 이 사람 몸무게가 50kg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량도 50kg이겠구나. 요게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 단위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는 거,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힘의 차원이에요. 힘. F라고 하는. 그리고 질량은 네. 질량 말 그대로 킬로그램, 톤 배웠던 질량의 차원이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질량과 중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질량은요, 우리가 쓸때 이렇게 M으로 나타내죠. 매스. 그다음에 중량은 웨이트의 약자 W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는. 그리고 단위는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서로 차원이 다르죠. 중량의 단위랑 질량의 단위는 똑같지만 실제로는 중량에는 여기 힘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단위를 쓰더라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 볼게요. 우리 질량은요. 자, 우리 차원을 나타낼 때 길이는 L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우리 질량은 M으로 나타내고 시간은 타임의 t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내죠. 그러면은 요 차원의 질량은 그냥 킬로그램이니까 얘는 그냥 매스 m으로 이렇게 차원을 쓰시면 되지만 힘은 f는 ma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무게는 mg니까 요 m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요 중력과 속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러면은 질량은 m, 길이는 l. 그 다음에 시간에는 네, 제곱이니까는 여기 분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승 요렇게 지금 중량의 단위는 차원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질량과 중량은 서로 단위가 같고 크기가 같더라도 네,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세요. 중량은 힘의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량이 40kg이다. 그러면 중량은 얼마예요? 역시 40kg이에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40kg이면 그 몸무게를 가지는 사람의 질량도 40kg. 그다음에 질량이 40kg짜리다. 그러면은 무게도 40kg이라는 거. 그러니까 같다는 걸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량이 2톤이래요. 그러면 질량도 역시 2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단위가 같다. 단지 네. 하나를 알면 하나를 또 다른 하나를 알 수가 있고 단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중량은 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질량일까요? 중량일까요? 네, 중량 1톤은요. 질량, 자, 1톤. 1톤이 1000kg이니까 1000kg에 9.8m/s 제곱. 요게 중력 가속도죠. 요거랑 곱한 거랑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뉴튼은 얼마예요? 우리 F는 ma죠.
그러면은 이 힘의 단위가 뉴튼이에요. 그럼 1뉴턴은 1kg의 질량을 가지는 애를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로 이제 이동을 시키며 그때 이동시키는 힘이 1뉴튼이죠. 그럼 여기 kg, m per sec를 우리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뉴튼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요 1000이면은 네, 킬로를 붙여서 요 킬로뉴튼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1톤은 우리가 흔히 쓰는 힘의 단위 뉴튼으로 바꾸면 9.8킬로뉴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1톤에 1000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킬로뉴튼을 또 1000분의 1로 하게 되면 이번에는 1킬로그램은 그럼 9.8뉴튼하고 똑같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단위를 이제 막 환산을 하고 계산을 하실 때 보면 어떨 때는 식을 킬로뉴턴으로 구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또 톤으로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킬로그램 혹은 어떨 때는 뉴턴으로 구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서로 톤과 뉴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밀도와 또 비중량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그다음에 비중량 혹은 단위 중량은 부피분의 중량, 그러니까 무게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질량과 무게 혹은 중량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네,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g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무게가 됐었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중량은요, 부피분의 무게예요. 그러면 이 무게는 뭐랑 똑같아요? 네,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랑 똑같겠죠. 그래서 요게 뭐가 돼요? 요게 밀도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중량은 밀도에 역시 중력가속도를 곱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질량에 중력가속도 곱했더니 무게 됐고, 요번에는 밀도의 중력가속도 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네, 비중량이 됐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 밀도랑 비중량은 요 질량과 무게만큼의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밀도랑 비중량 볼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죠?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부피니까 만약에 큐빅미터라고 하면은 질량 1톤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미터를 또 1000분의 1로 하면은 뭐가 돼요? 리터가 되죠. 톤을 1000분의 1로 하면 킬로그램 되죠. 그다음에 리터를 또 1000분의 1 하면 밀리리터 혹은 cc 혹은 네,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킬로그램을 1000분의 1 하니까 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예를 들어서 1이다라고 하면은요, 1큐빅미터에 1톤 있고, 1리터에 1킬로그램 있고, 1밀리리터에 1그램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비중이, 뭐 밀도가 또 1.2다, 그러면 1큐빅미터에 1.2톤, 1리터에 1.2킬로그램, 1밀리리터에 1.2그램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게 부피분의 질량에서 밀도가 요럴 때 어떻게 크기를 여러분이 쓸수 있는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요, 요 비중량 같은 경우에도 단위는 똑같아요. 단위도 역시 비중량도 똑같이 쓰는데, 단위는 똑같은데, 그냥 뭐가? 질량하고 중량도 단위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냥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밀도와 비중량도요, 지금 단위는 똑같이 쓰는데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서 이렇게 차원이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차원이 이렇게 되면 비중량은 부피분의 질량이 아니고 이제 중량이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이렇게 됩니다. 요 자세한 차원 계산하는 거는 제가 또 어디 가서 차원을 다룰 때 단위와 차원에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요, 밀도와 비중은 질량하고 무게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1이다 그러면 비중량도 1이에요. 비중량이 1점이다 그러면 밀도도 1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만 알면 다른 하나를 또알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또 같이, 단위가 같으니까 같이 쓸수 있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량과 중량, 그리고 밀도와 비중량을 봤어요. 요네 가지는 여러분 계속 씁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계속 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밀의 밀도와 물의 단위 중량, 비중량이 또 크기가 어떤지 계산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밀의 밀도도 1이고요. 물의 비중량도 1이에요. 왜? 물은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1이라는 거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부피분의 저 큐비미터의 1톤, 요게 물의 밀도 1이고요. 그 다음에 1리터에 1kg, 1ml에 1g 혹은 1세제곱센티미터에 1g 혹은 1cc에 1g. 요게 전부 다 물의 밀도가 1이고 단위 중량도 1일 때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럼 단위 중량이다 그러면 요게는 전부 다 그냥 F가 생략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요게 물의 밀도 1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무게를 다룰 때도 우리 1톤이 얼마라 그랬어요? 9.8kN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물의 밀도가 1이다. 1톤 퍼 큐빅미터다. 라고 하면은 얘는 9.8kN 퍼 큐빅미터랑 같아요. 이게 밀도를 우리가 이렇게 뉴튼과 톤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1kg 퍼 리터는 뭐랑 똑같겠어요? 9.8N 퍼 리터 요거랑 똑같겠죠. 그죠? 킬로그램은 뉴튼으로, 톤은 킬로뉴튼으로 이렇게 9.8 가지고 크기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 줄게. 물의 밀도는요,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 요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커지면은 점점 밀도 커졌다가 최대치가 있고 다시 또 밀도가 작아져요. 요때 물의 밀도가 1일 때가 몇 도시냐? 4도시 부근이에요. 정확하게는 3.98도시인데 4도시에서 요때 물의 밀도가 얼마냐면 1이에요. 요때 1큐빅미터에 1톤, 1리터에 1kg, 1ml에 1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4도시에서 최대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영하일 때가 얼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얼음일 때 얼음일 때 밀도가 물일 때 밀도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수나 강에 보세요. 겨울에 물은 밑에 있고 얼음은 위에 둥둥 떠 있죠. 무거운 거, 밀도 큰 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고요. 밀도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밀도가 훨씬 더 어때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밑에, 얼음은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온도에 따라서 물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밀도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은, 네, 물의 비중량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비중량, 그 다음에 밀도 전부 다 이런 곡선을 띠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질량과 그 다음 중량, 그 다음에 밀도와 비중량을 봤고요. 그 다음에 비중을 볼게요. 자, 밀도에는 중력가속도 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네, 비중량이 됐어요. 이번에 비중은 뭐냐? 비중은요, 기준이 딱 물이에요. 그 물에 비해서 한마디로 물의 밀도가 1이었죠. 물에 비해서 어떤 액체의 밀도가 얼마나 큰지, 몇 배인지. 자, 그리고 이거 비중량이, 물의 비중량도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럼 물에 비해서 그 액체의 비중량이 몇 배나 큰지, 물에 비해서 질량이 몇 배나 큰지, 물에 비해서 중량이 몇 배나 큰지, 요거를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는 그게 비중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의 비중이 1점이다 그러면은요, 얘는 물의 밀도가 1인데 얘는 요 비중이 1점이다 그럼 물에 비해서 밀도도 얼마나 더 큰 거예요? 네, 1점이 이제 어떤 액체의 밀도도 1.2배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의 또 뭐도 할 수 있겠어요? 물에 비해서 비중량은 또 얼마겠어요? 물의 비중이 1인데 그 물의 비중보다 1.2배 더 크니까, 네, 밀도도 1.2고요. 비중량도 1.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알든 밀도를 알든 혹은 비중량을 알든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두 개를 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전다 능력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다 능력은 이제 단위 면적당 받는 이제 전단력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쉽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 마찰력으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러면은 요 지금 유체가 이제 물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요 강 바닥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마찰력을 크게 받겠죠. 그래서 요 마찰력이 이쪽에는 크고 밑바닥에는 요
바닥이 있을 때는 크고 위에는 작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마찰력이 크니까 속도가 줄어들었고 여기는 마찰력이 작으니까 속도가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요 거리마다 속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속도 경사라고 해요. 그래서 속도 경사 dy분의 dv 여기가 dy dv 요게 속도 경사라고 해요. 그러면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 그다음에 요 거리는 네, 단위가 미터겠죠. 그럼 미터 미터 약분되고 요 속도 경사는 단위가 네, 시간의 역수니까는 세크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요 전단은요, 요 전단력, 마찰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우는 요 속도 경사가 크면 클수록, 네, 전단능력이 크다라고 보죠. 그래서 비례해요. 근데 얼마만큼 비례하냐? 그러면은 요 속도 경사의 점성계수를 곱한 만큼이 전단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단능력과 속도 경사 사이에 이제 한마디로 비례 상수, 그게 뭐냐면 점성계수예요. 그래서 요 점성계수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점성계수가 크다, 그러면 한마디로 마찰력이 크다, 마찰을 더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점성계수가 큰 액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가 있냐? 요거예요. 여러분, 식용유 있죠? 기름이에요. 식용유랑 물이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한 게 훨씬 더 마찰이 세요. 그래서 식용유의 점성 개수가 물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잘안 흐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식용유랑 물하고 같이 흘러봐요. 누가 더잘 흘러가요? 물이 더잘 흘러가요. 왜? 점성 개수 작기 때문에. 식용유는 점성 개수가 크니까 잘안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성 개수가 큰 애는 마찰력을 크게 받는다. 즉 전단력이 마찰력. 그러니까는 요안 흘러가게 하는 거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전단응력식, 요 점성계수랑 속도계수 곱하면 전단응력이 되더라. 요 식이 잘 맞아 들어가는 유체를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은 뉴턴 유체예요. 그러니까 요 식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뉴턴 유체의 반대가 뭐냐? 한마디로 전단응력이 잘안 맞는 유체를 우리가 비뉴턴 유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은 뉴턴 유체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점성계수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점성계수는 어떤 거라고요? 네, 마찰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성계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면 어떨수록? 네, 끈적끈적할수록. 끈적끈적한 유체일수록 점성계수 크더라. 그래서 물보다 누가? 식용유가 훨씬 더 끈적끈적하니까 잘안 흘러가죠? 그래서 마찰이 큰 거니까. 그래서 점성계수가 크더라.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점성계수 단위는 포화즈예요. 1포화즈는 1g per cm per sec.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외워주세요. 점성계수의 단위 포화즈. 이거는 1gcm. 이렇게 외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정점성계수가 있어요. 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리고 단위는 스토크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점성계수 단위가 1포화즈였죠. 걔가 1gcm였어요. 그러면은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은 부피가 네, 센티미터 세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량은 네, 그램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게 뭐예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거죠, 지금? 그러면은 그 중력가속도 gg는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센티미터 하나 없어지고 센티미터 제곱 남겠죠. 그래서 요 동정성계수의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가 돼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네, 스토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크는 포화즈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네,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게 1스토크가 되더라. 그래서 포화즈는 점성계수 단위고 스토크는 동정성계수 단위고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성계수랑 동정성계수는 온도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식용유 있죠? 식용유 그냥 후라이팬에 불 붙이지 말고 흘리면 어떻게 돼요? 잘안 흘러가요. 그죠? 근데 이 식용유 불에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잘 흘러가죠. 요게 온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유체라도 온도가 커지면은 더잘 흘러가죠. 그죠? 그 말은 점성 개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성계수 작아지면 뭐도 작아지겠어요? 동정성계수도 작아져요. 그다음에 뒤에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표면 장력도 온도가 커지면 작아지더라. 여러분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점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점성계수는 유체가 물인지 식용인지 유체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유체의 기본적인 이제 용어들, 성질들에 관해서 핵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체적이 4큐빅미터, 중량이 12톤인 액체의 비중은 얼마냐? 자, 비중은, 네, 체적, 부피 분의 중량이죠? 자, 그러면은 체적은 4큐빅미터고, 중량은 12톤이에요. 자, 우리 단위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큐빅미터에 대응하는 단위는 톤이고요. 리터에 대응하는 톤,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1ml 혹은 1cc 혹은 1세제곱센티미터에 대응하는 단위가 그램이에요. 이게 전부 다 같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큐빅미터 톤이니까 단위는 이제 대응이 잘 됐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3.0이 되네요. 단위 안 써도 돼요. 그냥 숫자만 이렇게 써도 우리가 요 3.0 그러면 1큐빅미터에 3톤, 1리터에 1킬로그램, 그다음 1ml에 3그램인 걸다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정답 가. 그다음 6번 문제 볼게요. 물에 대한 성질을 설명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온도가 나왔네요. 자, 점성은,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점성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점성계수, 동점성계수, 표면장력 다 작아집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점성은 수온이 높아질수록 작아진다. 맞네요. 동점성계수는 수온에 따라 변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그 값은 크다. 네,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 때 낮아지니까 낮을 때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도 맞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요. 온도랑 요 점성은 반대로 갑니다. 그다음 다 물은 일정한 체적을 가지고 있으나 온도와 압력이 변화할 때 따라 어느 정도 팽창 또는 수축을 해요. 맞아요. 일정한 체적을 가지고 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겠죠. 그죠? 압력이 또 작아지면 부피가 또 커지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 물의 단위 중량은 0도에서 최대 아니었죠. 자, 밀도랑 단위 중량, 비중 전부 다 어디에서? 네. 밀도랑 단위 중량은 4도씨에서, 물의 밀도는요, 4도씨에서 최대가 돼요. 이거는 밀도도 마찬가지고, 비중량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밀도의 중력가속도, 얘는 숫자가 일정하잖아요. 곱하면 뭐가 되니까? 비중이죠? 비중량이죠? 그러니까 4도씨에서, 0도씨 아니고요. 둘다 4도씨에서 최대이기 때문에 라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8번 볼게요. 물의 점성계수의 단위는 네,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이다.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자, 요거는 웬만하면 외워주세요. 점성계수 단위는 단위가 포화즈라 그랬죠. 얘는 G, CM, S. 그 다음에 동점성계수 단위는 스토크예요. 얘는 네, 센티미터 퍼 세크더라. 이렇게 여러분 외워주세요. 요거 하나만 아셔도 동점성계수는 나와요. 왜? 점성계수를 뭘로 나눠주면은 밀도로 나눠주면은 동점성계수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 나눠주면 요식 나오니까 요렇게도 정리를 해주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요거는 여러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동점성계수 단위는 네,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라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전달 능력 및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압력 증감에 따른 체적 변화율이 없고 손실수가 0인 유체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지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경사가 전달 능력하고 같은 요 식의 즉 전자 능력식에 맞는 유체를 요게 성립하는 유체를 무슨 유체라고 했나요? 네, 뉴턴 유체라고 했어요. 물은 뉴턴 유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와 있으면 전달 능력, 그러니까 어떤 힘도 안 받고 얘도 안 받아. 그다음에 압력이 증가해도 부피도 팽창 안 해. 그다음에 손실수도 없어. 얘는 세상에 없는 유체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유체. 얘는 실제 유체가 아니고 이상 유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는 거. 요걸 이상 유체라고 하더라.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 문제를 이제 1장에
챕터 1에 관련된 핵심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각각의 개념, 질량과 중량의 개념, 그 다음에 밀도와 비중량의 개념, 그리고 비중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점성계수에 대한 동정성계수에 관해서 여러분이 보셨죠? 그래서 그 각각의 용어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개념과 단위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